연대에서 지내면은 사일 연대에서 여덟 개 단체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서로 그냥 예, 1월 5일 오후 3시부터 지금 대구 동성로 한일자 3회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좀 많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. 약간 미세먼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풀린 것 같고 여전히 사람들이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네요. 아, 제가 그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좀 거부감이 느끼실 것 같아서 밖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참여 인원이 조금 적을 것 같아서 테이블을 두 개만 했는데 꽉 찼습니다. 네,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명도 해주시고 팔찌도 새로 사가시고 하지만 동시간대 지금 다른 장소 현대백화점 앞에서는 또 태극기를 또 태극기 모독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. 사람이 많이 없더군요. 히트님 안녕하세요. 영광입니다. 오늘 서울에서는 또 양승태 구속 집회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법원 앞에서도 많은 인원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은 또 꾸준히 알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빨리 진상규명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입고 네,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대구 오시는 중이시구나. 더 조심히 오십시오. 아. 가끔 와서 시비 걸거나 그런 사람도 또 있던데 에이, 한두 번 걸까요? 있어야 재밌는 것 같아요. 시비를 좀 걸어줘야 재밌는 것 같아요. 많이 없지만 그래도 아 그래도 꾸준히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? 대구 안에서 조금이라도 행동해야지 사람들이 약간이라도 바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짧게 돌로마리를 말아가지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뿐만 아니라 4.16 연대의 모든 분들이 다 저번 얼마 전에는 새해 때 달서구에서 어머니끼리 이렇게 팔찌 나누고 팔찌랑 이렇게 나누고 서로 기본 나눔을 주시더라고요. 이번에는 스티커도 많이 와가지고 오 이 스티커 오 이거 뭐야 오른 스티커 되겠다. 뭐야 이 스티커 되겠다.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. 나중에 한번 광화문 가셔서 보셔도 뭐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월호 전체부터 시작해서 침몰 원인에 이제 외부에 그 충격이 있다는 증거들이 이제 다섯 가지 정도 의혹이 나왔는데 증거물이 나온 거죠, 결국은. 게다가 이제, 기무사 문건에서도 이제, 이런 숨기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 더욱더 더 강하고 조직적으로 잘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, 예, 그래도 이걸 딱, 세월호 이거 하는데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2014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
그냥 주요 내용들을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,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앞으로 왜 하지 않는지 이런 내용을 하리게 해서 특정이 활동 답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방송을 찍는 이유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있는 이유는 혹여나 공격한 사람들을 대비한 혹여나 시비를 걸 사람들을 대비한 방송이기도 하면서도 네,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이런 사실을 좀 알리기 위해서 대구 안에 안에서도 많이 이런 걸 한다는 걸 알린다. 그런 목적도 있겠죠.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뭐 팔찌도 사가시고. 아, 저는 리본을 좀 줄 게 있는데 제가 뭐 리본이 남아가지고 리본 스케치가. 2,000원이요. 아저씨 매번 풀이하겠네. 잡고면 안 되니까 천들이. 나한테 이거 얼마예요 이거? 1,000원. 1,000원 쓰네요. 3,000원. 아, 2,000원 받아야겠다. 내 돈을 썼어. 제 돈을 썼어요 이런. 아우 씨 어려워. 바꿔봐. 아 네, 좀 바꿔줬어. 지금 내가 차를 돈이 없어가지고. 아, 돈 잘라가지고 데이시 돈 2,000원 넣었어요. 아. 2,000원 가져가면. 요거 풀자 이거 풀자. 원래 부산에서 박주영 양이 만드신. 세월 인공과 배를 만들어서 나눔을 하고 있는 박주영 양을 위해서 이거를 나눔하겠습니다. 주영이가 만들어준 아 가발 있어요. 주영이가 만들어준 리본. 네, 주영이 또 나는. 주영이가 준 거 모조리 다 가지고 왔어요. 여기저기서 받은 거 전부 가지고 왔어요. 이거 다 쓸까? 네. 이거 파란 거 빼고. 대구 동성로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요거만 뿌리면 될 것 같아. 마리오.
감사합니다. 날씨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카메라가 너무 움직여가지고.